sandwich before. But she wanted to really, you know, do her best job. So, you know, first few sandwiches, you know, I try to say, oh, you know, try this way or, you know, do this or do that. So, you know, so after the first few sandwiches, then everything was very, very good. What do they say? For a guy, the way to a guy's heart is through his stomach. You know, so, yeah, of course, it's very, very nice and sweet. You know, I think I'm going to live much longer being with her than if I was still single. 심정이 따뜻해지면 안먹어도 배부르다는 남자. 그런 순정파이기에 여자 하나만 믿고 한국행을 택한 것이리라. 단란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마이클. 학창시절부터 관심이 많았던 영화계에 뛰어들어 독립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경력을 쌓아갔다. 우연히 한국인 감독과 다큐멘터리를 공동 제작하게 된 마이클. 파트너였던 한국인 감독의 언니가 바로 지금의 아내 임성민이다. When we met, it was kind of like lightning struck me. I mean, it really, it was really like, I don't know, a dream come true or something like that. So, I, you know, once you meet the person you want to be with for the rest of your life, there's no doubt. Films come and go. And jobs come and go, but you know, if you're looking for a soulmate, that's very rare. And I didn't think it was going to happen to me after a certain age. I thought I was going to be single for the rest of my life at some point, which was fine. But then Julia came along, and that was it.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를 붙잡기 위해 마이클은 뉴욕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접고 나이 46에 한국으로 이민을 왔다. 영혼의 동반자를 얻었으니 그의 도전은 대성공을 거둔 셈이다. (목소리) 늦은 시각, 한 홈쇼핑 방송사로 출근한 임성민. 오늘 이곳에서 생방송이 있다. 방송에 임하는 자세는 언제나 똑같지만 배우가 된 뒤 임성민의 자리는 진행자가 아닌 초대 손님, 보조 역할이다. 홈쇼핑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많이 좀 자리가 잡혔지만 그때만 해도 좀 이렇게 케이블이랑 공중파랑 조금 이렇게 구별이 좀 있었던 시기라서 뭔가가 이렇게 좀 급이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조금 뭐 이렇게 기분이 울적하기도 하고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를 안 하면 수입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CF 스타도 아니고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나온 수입이 없으니까 생활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홈쇼핑 방송을 하는 게 고맙죠. 잔비를 기다리며 이슬을 먹고 버티는 사막의 선인장처럼 무대가 없는 배우 임성민에게 홈쇼핑 방송은 고마운 이슬이다. 빼놓을 수 없잖아요. 경제적인 조사. 임성민 씨, 네. 저희 부친 언니기도 한데요. 안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진수 쇼스테의 언니 임성민입니다. 쇼스테와 함께 바디라인을 완성시켜보세요. 오늘 아주 멋진 이쁜 트랙을 뵙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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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티 같은 경우에는 세트로 입출 수 있겠고. 함께 방송을 진행하는 지숙 씨는 임성민의 친동생. 사실 지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동생이 옆에 있어줘서 의지가 되는 부분도 많지만 10년 가까이 진행을 해온 임성민에게 진행자가 아닌 게스트로 카메라 앞에 서는 건 조금은 쑥스럽고 어색하다. 라인까지? 네, 레이스? 그 위에 자수? 너무 멋지죠? 뒷태까지 너무 예쁘고 제품 설명을 마치고 자료 화면을 내보내는 시간. 이때는 실시간으로 뜨는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다. 단 하루의 생방송인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판매량이 좋아 웃으면서 방송을 마친다. 가. 아, 집에 벌써 왔어? 뭐 집으로 가야 되나? 집으로? 그래, 알았어. 그럼 집으로 갈게.